안녕하세요. 지리산 산화초학교 백경입니다. 이제 겨울 동안 영상 제작을 통몰하고 있다가 이제 봄이 돼서 새싹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이제 영상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경남 MBC와 올해 12월까지 일주일에 약초 한 가지씩 소개하고 약선 음식 만드는 과정을 촬영을 해서 TV 방송에 방송이 되는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약초 한 가지를 소개를 하고, 그 약초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촬영을 해가지고, 일요일 아침 7시 10분에 진짜백이라는 프로그램의 한 코너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제 비가 오고 해서 직장에서 좀 한가해서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 제작할 식물은 수영이라고 합니다. 이 잎을 뜯어서 맛을 보면은 아주 새콤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나물로도 먹고 또 약용으로도 하는데 수영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잘 자랍니다. 주로 이제 풀밭 같은데 그런 데서 이제 주로 자생을 하는데 맛은 달고 성질은 평한 그런 약초에 속합니다. 수영은 옛날부터 약용으로 이용을 했는데 위장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날 것을 뿌리채 캐서 술을 담가 마시면 류머티스 관절염을 고친다고 아주 오래전부터 약용을 했던 그런 풀입니다. 위장병 계통에는 위궤양, 위하수, 소화불량 등의 위장병이 있는데 그런 위장병을 치료를 하고 위장 기능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깜짝 놀랄 만큼 효과가 있는 약초로 알려져 있고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고 오미나 어루러기 등의 피부병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잎을 씹어서 먹어보면 새콤한 맛이 나는데 그 이유는 비타민C가 많아서 새콤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영을 자주 먹으면은 비타민C 부족으로 오는 괴혈병을 예방하는 데도 쓰고 옛날에 의사들은 수영의 잎을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담석이나 신장의 결석을 녹여 없애는 약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또한 혈액을 맑게 하고 간장을 튼튼하게 하며 소화를 잘 되게 하고 밥맛을 좋게 하는데도 즐겨 써오는 약성과 활용도가 뛰어난 약초입니다. 이제 이것도 나물로 먹을 수가 있는데 어린 잎을 살짝 데쳐서 무쳐 먹거나 뜨거운 물에 데쳐서 햇볕에 말려 묵나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뭐 버섯 종류를 넣어서 기름에 볶아서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생으로
고추장에 버무려서 먹기도 하고, 또 마요네즈에 버무려서 샐러드로 먹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과 비슷한 식물로는 이렇게 소루장이가 있습니다. 이제 소루장이, 소루쟁이, 소리쟁이 뭐 등으로 부르는데, 수영하고 생긴 모습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루쟁이도 아주 어릴 때는 뭐 국을 끓여 먹거나 그렇게 하는데, 조금 자라면은 독성이 있어서 나물로는 식용 불가입니다. 아주 어릴 때 요렇게 어릴 때는 국을 데쳐 가지고 물에다가 담가서 독성을 우려내고 국을 끓여 먹고 또 나물로도 무쳐 먹습니다마는, 조금 자란 잎은 나물로는 식용 불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수영하고, 제가 올려둔 수영 영상이나 사진을 보고 이 소루쟁이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이나 뭐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이게 수영이 맞느냐 그렇게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잎의 크기가 훨씬 큽니다. 물론 이제 자생 환경에 따라서 소루쟁이가 잎이 작고 수영이 더 잎이 크게 자라는 개체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소루쟁이는 잎이 굉장히 크고 수영은 잎의 크기가 소루쟁이에 비해서는 크기가 훨씬 적습니다.